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메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접무기 했었죠? 이번 시간은 원거리 무기, 드디어 총입니다. 자, 한번 원거리 공격에 대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거리 무기는요, 총알이랑 탄피를 배출하죠. 그래서 이거 두개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크레이트 엠프티. 자,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자, 핸드건에서 나가는 총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트레일 랜더러. 자, 만들어 줄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역시 매테리얼입니다. 재질이죠. 라인 검색해서 디폴트 라인. 타임은 0.3 정도 짧게 줄게요. 네, 버텍스 디스턴스도 그냥 0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곡선 요 커브도 구현하죠. 총알이니까 좀 짧게 할게요. 한 0.5부터 자, 애드키 해서 이렇게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모습이 돼요. 잘 됐네요. 네. 그럼 색깔 넣어줍시다. 색깔은 핸드건은 약간 녹색이니까 총알도 살짝 한 연두색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연두색이랑 노란색이랑 살짝 섞은 모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알이기 때문에 이거 알파 값은요 끝을 0으로 하지 말고 한 50으로 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뭐 색깔은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어. 일단 효과 만들었어. 그 다음은요? 자, 물리 효과는 리지드 바디.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구체 스피어 콜라이더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맞춰주시고. 자, 근데 이게 너무 커요. 그죠? 반지 이름은 한 0.1 혹은 0.2 정도로 주면 될것 같아요. 0.3? 아까 우리 그 트레일 렌더링에서 제가 0.5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작게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뚝딱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서브 머신 건에서 나오는 총알도 만들어 볼 거예요. 딴 거는 뭐 건드릴 필요 없고요. 트레일 랜더러만 조금 더 작게. 타임은 0.1 정도. 그리고 컬러도 서브 머신 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파란색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 정해주고 또한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꼬리가 좀 짧죠? 요 타임이 짧을수록 꼬리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넓이도 조금 작게 줄일게요. 좋군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알 두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탄피. 자, 총알 썼으면 탄피가 나와야죠. 탄피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코드 액션 팩 가서 프리팩 가시면은 미리 만들어둔 블랙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하이러키 창에 끌어놓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셨겠지만은 좀 약간 커요. 탄피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한 단계 내려서 메시 오브젝트 요걸 한0.5 정도? 네, 0.5 정도로 작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요. 마저 추가합시다. 이제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랑 그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를 준비해 줍시다. 자, 박스 콜라이더는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메쉬랑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적절한 뭐 맞춰보죠. 0.45, 0.3, 0.3 하니까 뭐 얼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끝은 아닙니다. 아,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요 데미지를 또 이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벽에 맞거나 그리고 이제 탄피의 경우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다가 하나 만들죠. 새로 블렛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표시가 되면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죠. 자, 되었습니까? 자, 스타트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워주시고요. 자, 총알을 위해서 퍼블릭 인트 데미지 변수를 하나 추가해 줍시다. 그 다음에 원 적으시고 자, 충돌을 해야 되죠? 콜라이션 엔터 넣어줍시다. 만약에 자, 충돌한 상대 게임 오브젝트에서 태그 바라봅니다. 요것이 플로어다. 요거는 이제 탄피 경우죠. 그래서 디스트로이 시키죠. 자기 자신을. 아, 근데 땅바닥에 닿자마자 사라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한 3초 뒤에 사라지는 걸로. 자, 아니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플로어가 아니고 벽이면요 요거는 총알의 경우죠. 총알은 딜레이 없이 바로 디스토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총알과 탄피의 로직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됐으면 요 세 가지 애드 컴포넌트 해서 방금 만들었던 블렛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피는 데미지가 없다고 칩시다. 핸드건의 경우는 데미지를 조금 세게 주겠습니다. 한 20 줄게요. 서브머신건은 총알이 많이 나가니까 대신 좀 약하게 한 7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정하고 나서 이제 프리팹으로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자, 블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탄피죠. 요거는 오리지널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좋네요. 자, 들어간 후에는 꼭 뭐다? 트랜스폼 위치를 0,0,0로 초기화해야 된다. 자, 초기화합시다. 0,0,0,0,0,0. 자, 이렇게 완료됐나요? 프리팹 진행 완료됐으면 이제 여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준비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세이브하죠. 다음은 이제 플레이어 차례입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어 버튼, 공격 버튼 눌렀을 때 총을 쏘는 애니메이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서 애니메이터. 자, 이렇게 있었죠. 저번 시간에 스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샷입니다. 자, 모델 가서요. 모델 가서 역시나 플레이어 쫙 펼치면은 샷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쭉 애니메이터에 끌어다 놓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액션처럼 똑같이 make transition, make transition 해주시고요. 역시나 파라미터 트리거 만드신 다음에 두 샷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디션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네요. 해제 ESID 타임 빼주시고 요거는 제로. 여기는 0.1.
됐습니다. 점점 액션이 많아지네요. 자, 애니메이터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크립트 가서 이제 로직으로 저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죠. 파이어 쪽 가시면은 어택 쪽 보시면은 우리가 스윙만 했잖아요. 자, 이제 무기의 타입에 의해서 요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킵 웨폰, 지금 현재 들려진 무기에 타입을 한번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입이 혹시 근접 무기입니까? 라고 하면은 두 스윙 근접 무기가 아니고 원거리 무기다.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두 샷. 자,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망 연산자. 간편하죠? 자, 이 다음은요 무기를 한번 세팅해 봐야겠죠. 자, 내려주시고 무기체 볼게요. 우리가 웨폰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근접 무기만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다른 무기 여기에는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지금 한번 세팅해 볼 겁니다. 일단 요거 두 개 지금 타입이 근접이죠. 아, 바꿉시다. 이제 레인지예요. 레인지. 그런 다음에 데미지. 총 자체는 데미지가 없죠. 총알이 데미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건너뜁시다. 레이트. 아, 요거는 이제 발사 속도인데요. 권총은 한 0.4. 자, 써보신 거는 한 0.15초. 와, 빠르다. 그리고 휘두를 때 필요한 공격 범위도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총한테 필요한 새로운 변수는 뭘까요? 바로 총알이 발사되는 위치하고 탄피가 배출되는 위치. 요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일단 변수 만들고 붙여줄게요. 자, 웨폰 더플리 블랙 위치죠? 포지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총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총알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입니다. 프리팹을 저장할 변수, 그리고 그 프리팹을 생성해야 할 위치, 이거 두 개예요. 다음 자, 이렇게 네 개 변수 만들었으면은 일단 총알이 나가는 곳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어에서 크리에이트 엠프티 하나 해주시고 요거는 블렛 포지션이라고 자 이름 바꿔준 뒤에 오른쪽 눈 요쪽 한 중간쯤으로 대충 뭐 맞춰줍시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1, 2.5, 1.8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총알이 발사될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탄피가 나올 곳은요? 자, 탄피가 나갈 곳은 우리가 총을 좀 활성화해서 직접 좀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크레이트 엠프티 해서 케이스 포지션 해주시고요. 네, 기지문 위치가 좀 살짝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위쪽에 보시면은 기준이 글로벌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로컬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이 권총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권총에서 지금 탄피 배출구가 보이죠? 검은색 부분. 검은색 부분 쪽으로 이동해 주어요. 약간 대략적으로 이거 조금 뭐 돌려보면서 맞춰봅시다. 자, 그럼 위치는 다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변수에 직접 집어넣어 봅시다. 변수 깨 맞춰 일단은 블랙 포지션
자, 플레이어에서 만들었던 블랙 포지션 갖다 넣어주시고요. 총알은요, 프리팹으로 저장해 두었죠. 자, 총알과 총이 맞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 탄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됐으면 종료해 주시고, 자, 권총도 마찬가지로 블랙 포지션 놓고 총알 놓고 위치 탄피,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비활성화.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이다? 기능이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웹폰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금저 무기에서는 스윙이라는 코루틴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분기점을 추가해서요. 자, 타입이 레인지다. 그러면 샷이라는 코르트 한번 만들어보죠. 자, 코르트는 예일드가 없으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꼭 넣어줍시다. 됐어요. 총알 발사의 경우는 일단 만들어야겠죠?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트 블렛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인스턴트 히트로 프리팹을 생성해 줍시다. 변수 있었죠? 블렛. 그 다음에는 위치 블렛 포지션에 그 다음 각도도 있었죠.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랙 포지션의 각도 로테이션.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겠군요. 거기에 뭐 엔드포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벨로시티 속도를 직접 뭐 조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블랙 포지션, 자, 이쪽 방향이죠. 파란색 화살표, 이건 Z중의 포워드 쪽입니다. 그래서 블랙 포지션의 포워드입니다. 속도는요, 뭐 저는 한 50 정도 할게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알이 만들어지면서 속도가 붙는다. 그 다음에 한 프레임 쉬고요. 탄피 배출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요. 이름만 좀 다르게 케이스를 할게요. 블랙 케이스 가지고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리지드 바디도 똑같이 인스턴트 케이스에서 끌어오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탄피 배출은 조금 다릅니다. 탄피 배출은 누가 튕겨내듯이 약간 힘을 가해서. 자, 그래서 에드포스를 쓰기 전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부터 좀 정해보도록 하죠. 벡터 3. 케이스 벡터는 어떻게? 자, 총의 바깥쪽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총의 바깥쪽이라 다시 한번 켜서, 자, 케이스 포지션, 케이스 포지션이 지금 바깥쪽이니까 파란색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반대 방향은 백입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트랜스폼에서 바로 백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포워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포워드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곱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냥 하면 조금 볼품 없으니까 어떻게 랜덤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 레인지 해서 마이너스 3부터 뭐 마이너스 2까지 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약간 살짝 위에 쪽 벡터3의 업이죠. 자, 요 값도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랜덤 값을 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건 플러스 값입니다. 2부터 3까지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힘은 만들었으니 가해야죠. 케이스 리지드에다가 add force 케이스 벡터 넣어주신 다음에 force 모드 직발적인 힘인 impulse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탄피도 이거 약간 회전까지 주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전 함수인 add torque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벡터 업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 모드는 임펄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알도 발사하고 탄피도 배치를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코루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플레이어 손에 들린 무기 모두 별수가 됐네요. 그러면은 동원 잠시 접어두시고, 자, 총알이 벽에 닿으면 사라지고 탄피가 바닥에 닿으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그 조금 세팅 좀 합시다. 벽을 보시면 아마 태그가 설정이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러면 총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드 태그 해서 자, 월 하나 추가합시다. 그런 다음에 자, 네 개의 벽 모두 태그를 월로 설정해 주시고요. 바닥은 뭐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자, 게임과 신창 두 개를 보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총부터 먹어볼게요. 자, 익히 누른 다음에 숫자 2번 누르시고 총알 발사. 나가는군요. 그리고 벽에 닿으면 사라지죠. 자, 개 눌러볼게요. 뿅뿅뿅뿅뿅. 자, 쏘면서 뭐 탄피도 저렇게 남는군요. 그런 다음에 써보신 분도 먹어볼게요. 써보신 거는 좀 빨리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써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우스 일일이 클릭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그죠? 아, 손가락 아파요. 다 좋은데 손가락 너무 아픕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플레이어에서 맨 처음에 설정했던 F다운, 파이어다운이죠. 이거 지금 겟 버튼으로 되는데 그냥 겟 버튼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꾹 누르고 있어도 그냥 공격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어요. 네.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총알이 무제한으로 나갔어요. 그죠? 이건 뭐 밸런스 없네. 그래서 자, 이제 총알도 실제 게임처럼 제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총의 스펙을 정해줘야겠습니다. 자, 웨폰으로 가서요 변수 두 개를 더 추가를 합시다. 퍼블릭 인트 맥스 암호. 최대 탄창은 몇 개인가, 그리고 실제 지금 남아있는
다는 몇 개인가? 자, 맥스와 커런트 암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요. 커런트 암호만 이쪽에 있습니다. 언제요? 사용할 때 레인지죠. 자, 타입이 원거리이면서 커런트 암호 남아있는 탄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만 쏘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건 통과했네? 이제 쏠 거야. 그러면 커런트 암호에다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시다.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소모를 할 거예요. 소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장전을 해야죠. 그러네. 우리 지금 장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플레이어 장전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쪽으로 갔어. 하나 또 키를 추가를 해줍시다. F다운 밑에 내려가서 R다운. 장전을 리로드죠. 리로드. 어택 다음에 리로드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겟 버튼 다운입니다. 리로드 추가하고 어택 아래쪽에다가 void reload라는 함수를 새로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키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input manager 들어가서 세팅을 해 줘야 된다는 사실. 자, input manager에서 키를 하나 눌러주고요. 저는 24네요. 자, 맨 마지막 이거를 reload 해주시고 positive 버튼을 R로 바꿔줍시다. 자, 됐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 장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닷지랑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일단 리로드 할 때는요, 지금 손에 들린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킵 웨폰이 널이면 당연히 리턴입니다. 안 돼요. 근데 손에 들린 무기가 있네. 그런데 이 손에 들린 무기의 타입이 근전무기였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자, 근전무기는 장전할 필요가 없죠. 뭐 정말 특수한 무기가 아닌 이상. 몬스터 헌트에 걸레 쓰는 게 있었죠. 이렇게 그런 거 빼고요. 자, 리트합시다. 혹은요, 플레이한테 총알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 걸로. 네, 자, 이렇게 제한사항을 미리 다 걸어줍시다. 되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갔어. 자, R다운. 자, 점프하면 안 되죠? 점프하는 도중에는 장전 못하고 회피하는 도중에도 장전 못하고 그리고 무기를 교체하는 도중에도 장전 못하고 아마 또 있을 겁니다. 뭐죠? 만약에 지금 총을 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제 파이어 레디, 요거는 되어 있어야죠.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을 쭉 추가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서야 장전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애니메이션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세팅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저장부터 하고요. 애니메이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추가했던 샷 옆에다가 장전도 추가해줍시다. 다시 플레이어 모델 넘어가서 리로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쭉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연결해주고 파라미터도 추가해주시고 트리거죠. 두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트랜지션도 설정해줍시다.
스타팅은 이거는 0, 나가는 거는 헤드 EXIT 타임 놔두시고 0.1로 세팅 됐어요. 와, 액션 정말 많네요. 세팅 되었으면은 다시 넘어와서 제 아래 거 아무거나 복사해서 애니메이션 세 트리거 두 리로드 해주신 다음에 자 장전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변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어떤 변수요? is reload라는 변수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줍시다. 그래서 장전할 때는요 true를 바꿔주시고 이거를 다시 pulse로 바꿔줄 reload out이라는 invoke 함수 호출하도록 하죠. reload 주시고 void reload out 해서 reload out은 pulse. 자 기능은요? 아 기능은 reload out입니다. 장전이 완료되면은 그때서야 어떻게? 지금 장착된 이 keep weapon에 current ammo는 아 타천만큼이니까요. max ammo 이렇게 단순하게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최대 탄창보다 지금 플레이어한테 가지고 있는 탄이 좀 더 작을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변수를 만들게요. 지금 플레이어의 암호가 작아요. 이키 웨폰의 맥스 암호보다. 어? 그렇다면요. 우리가 장전하면서 이제 총에 집어넣을 탄의 개수는 그냥 플레이어한테 남아있는 개수다. 아니면요. 아니 뭐 그냥 뭐 최대 탄창 개수죠. 그래서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한테 그만큼 이제 탄을 넣었기 때문에 플레이어한테도 이제 빼줘야죠. 마이너스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탄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개수만큼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탄은 사라진다. 자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전 중에는 플레이어가 이동을 못하게 막읍시다. 아까 우리 이즈 리로드 추가했기 때문에 자 무브 쪽에 이미 제한상 몇 개 좀 있을 겁니다. 이즈 수압 그리고 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중간에다가 이즈 리로드까지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장전 시간 뭐 요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0.5초? 0.5초는 좀 빠르지 않나요? 한 1초? 2초? 3초? 저는 3초로 잡겠습니다. 요거는 밸런스 기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한 가지 더, 지금 총에 맥스 암호하고 커런트 암호 우리가 세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한테 쭉 내려가서 권총하고 서머신건 스펙을 좀 정해줍시다. 권총은 한 저는 7 정도? 처음에 모을 때는 이제 보통 그 탄이 충전되어 있으니까 커런트 암호도 7 줍시다. 서머신건은 저는 30이랑 30 줄게요. 요거 안 해주면은 처음에 무기 못 꺼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세이브하시고요. 자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들고 쏘면은 이제 요 커런트 암호가 한 개씩 빠질 겁니다. 그죠? 어 그렇군요. 그래서 0이 되면은 이제 초원에 안 나가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장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R키 눌러도 장전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블레인한테는 암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뭐 한 100줄이고 다시 알키 누르시면요. 이제 장전을 할 거예요. 됐어요. 장전하면 다시 쏩니다. 오, 됐죠?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완벽한 제 로직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뭔가 좀 아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총을 쏠 때는요, 마우스 방향으로 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동 로직하고 회전 로직은 오로지 키보드에 의해서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로직인 플레이어가 총을 쏠 때 공격할 때는 어디로 마우스를 찍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로직을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카메라를 좀 빌려야 되거든요. 플레이어 위쪽에 쭉 가서 하나 추가를 합시다. 퍼블릭 카메라 팔로우 카메라라고 할게요.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제가 줄게요. 자, 좋고 여기 팔로우 카메라 비어있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쭉 들어가서 갖다 놓읍시다. 우리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턴. 자, 이쪽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카메라를 좀 빌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요? 레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 해주고요. 레이는 어떻게 씁니까? 팔로우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라는 참 독특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크린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레이를 쏜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서 쏠까요? 마우스 위치죠. 마우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인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마우스 포지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 화면이다. 거기에서 자, 우리가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스크린에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죠. 지금 저 게임 오브젝트라는 월드로 레이를 쏜다는 겁니다. 쭉 쏘면은 지금 어디에 닿겠어요? 플로어죠. 플로어 여기에 레이가 닿겠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레이가 닿은 플로어의 해당 위치 가져와 봅시다. 자, 레이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요, 레이 히트도 있어야겠죠. 레이 히트는 따로 만들어 줍시다.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해서 레이 히트. 자, 변수를 만들고요, 이제 한번 쏴 봅시다. 레이 캐스트.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레이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아웃 레이 캐스트입니다. 레이 히트 요거죠. 세 번째는요, 레이의 길이입니다. 좀 세게 줘야 돼요. 무조건 닿기 때문에 저는 100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뭐죠? 아웃입니다. 이 레이 캐스트 함수에서 레이가 어느 오브젝트에 닿았다 그러면은 그 레이 히트에 대한 결과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미리 만들어준 레이 캐스트 히트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 저장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아웃이에요. 뭐 리턴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트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변수에다가 그 정보가 담겨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레이 히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가 닿았던 지점 벡터 3.
넥스트 벡터 하겠습니다. 레이 히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레이가 닿았던 지점이에요. 거기에 플레이어의 위치를 빼면 되겠네. 자, 그럼 상대 위치가 나오죠. 그 위치로 플레이어가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폼 룩겐. 조금 헷갈리죠. 지난 광대에서 했던 레이 캐스트 바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레이. 자, 이 방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우스를 누르지 않아도 플레이어는 무조건 마우스 커서만 바라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f 문을 하나 넣도록 하죠. 어떻게? 파이어 다운을 했을 때만 이 로직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 의한 회전도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동은 이동대로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회전은 회전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레이 히트를 마스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벽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약간 축을 기어줄 겁니다. 축이 길어져요. 아무튼 약간 부피가 있는 콜라이더를 히트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플레이어는 이렇게 축이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Y축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next vector Y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Y축을 없애버리니 그런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어허. 자, 이렇게 해서 먹고 3번 누르고 쏘게 되면은 와우.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슈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거리 공격, 총을 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